아, 머리야. 어? 왜 세상이 반대로 돼 있어? 내가 왜 이런 곳에? 발이 안 빠져. 이봐요, 거기 누구 없어요? 누가 저좀 꺼내주세요. 누가 온다. 여기 사람 있어요. 저좀 살려주세요. 예, 저좀 내려주세요. 저건 사람이잖아. 심장. 이 끼운소가 이 늙은 영감 심장마비로 죽게 만든 셈이냐? 발작하는 거 보니까 또 그 악몽을 꾼 게로구만. 네, 맞아요. 검은 용이 쫓아오는 꿈. 기억을 잃은 이후로 눈만 감으면 그 무시무시한 용이 보여요. 그 용은 네가 잃어버렸던 과거와 연관된 것이 분명해. 용이 제 과거랑요? 그래, 내 생각에 넌 아마도... 아마도... 저기 아래 동네 중화요리 맛집 쌍룡각에서 일했던 게 분명해. 그 집 짬뽕이 참 맛있는데 말이야. 또 뭐라고. 안 그래도 영감님 말 듣고 지난 주말에 갔다가 짜장면만 먹고 왔거든요. 아, 짬뽕이 맛있다니까. 짜장면.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아, 교황청 사제님께 가서 여쭤보는 게 어떤가. 마력을 가진 사제님이라면 자네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사제님, 사제님 안 계세요? 아직 출근 안 하신 건가? 나중에 알겠다. 용사여, 이리 오라. 어? 누구세요? 사제님? 저건 마법의 돌이잖아. 설마 저게 나한테 말을 건 건가? 용사여, 너의 기억을 되찾고 싶다면 제국의 군대에 들어가 전사가 되어라. 제국의 군대 입대를? 신병, 여자친구는 대학교 CC입니다. 곧 헤어지겠네. 아닙니다. 제가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영희야. 이 못생긴 거 뭐야? 김철수? 야, 너 설마 타령한 거야? 타령은 무슨, 휴가 나왔지. 근데 옆에 잘생긴 이분은 누구셔? 안녕하세요, 영희 남자친구입니다. 김병장님, 일어나십시오. 김병장님. 아이, 내일 모레 전역하는 병장을 깨우면 어떡하냐. 아유, 미안하다. 당직 사관도 아닌데 잠을 깨워서. 사단장님?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아, 뭐야, 죄송합니다. 아, 다행이다. 아, 꿈이었잖아. 아, 이 나이에 기억 찾겠다고 내가 재입대를 하다니. 아, 미쳤지, 미쳤어. 이제 각자 흩어져서 한 시간 뒤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 됩니다. 해산, 해산. 저기요, 어디 가는 거예요? 저기요. 아, 나 참 졸다가 퀘스트를 못 들었는데 다들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긴 쌍룡각 가는 길인데? 아, 진짜 내 과거가 쌍룡각과 관련된 건가? 그 집 짬뽕이 참 맛있는데 말이야. 어? 안녕? 너희 오랜만... 아, 뭐야! 너희 갑자기 왜 그래! 요즘 따라 마을 입구에 몬스터들이 흉폭해져서 주민들을 공격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녀석들이 변하게 된 단서를 찾아오세요. 이것만이는 상대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뜬금이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갑자기 힘이 나는 듯한 이 느낌은 뭐지? 전투 게이지가 차면 변신을 할 수 있구나. 어라, 이 피는 마족들의 피 색깔? 마족이 몬스터들을 감염시킨 거였구나. 그래서 갑자기 흉폭해진 거였어. 아, 살려주세요! 이 소리는? 저분은 신의 사자잖아. 아니, 신족이 왜 이런 동굴에? 이 동굴은 꿈에서 본 그 동굴이잖아. 이곳에서 내 기억을 찾을 수 있는 건가? 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마족 기사가 절 납치해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어딜 도망가 숨었나 했더니 겨우 인간 따위에게 숨어있다니. 신족 체면이 말이 아니구만. 마족 기사? 마족 기사가 마을 근처까지 와 있었다니. 얘들아, 쳐라. 용사님, 이 알을 깨서 쓰세요. 이게 뭔데요? 잘 먹겠어. 아이, 또야? 야, 너 신의 사자면 다냐? 밥 먹을 때 부르지 말랬지? 소환수, 저기 가서 저분 좀 도와줘. 저분 다 죽겠어. 아이, 귀찮은 거 딱질색인데. 야, 힘드냐? 아이, 지금 쪽수 딸리는 거 안 보여요? 우리 편이면 좀 도와주든가. 아이, 귀찮은데. 그래, 한번 도와준다. 어? 아까 변신했을 때랑은 또 다른 강력한 힘이 느껴졌어.
감히 인간 주제 마족 전사들을 물리치다니. 나름 쓸만한 녀석. 어쭈? 마족 기사님이 아직 대사를 치고 있는데 공격을 해? 네가 진짜 죽고 싶구나. 이 녀석은 왜 이렇게 센 거야? 신의 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보세요? 아, 오빠. 너무 시끄럽다고? 아, 지금 여기 전투 중이라서 그래. 괜찮아. 나가서 받을게. 얘기해. 참, 도움도 안 되는... 거기 너! 아이, 그래, 너 말이야, 너! 지금 날 도와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미안한데, 네 무기 좀 잠깐 빌려야겠다. 저기 거래소 창 보여? 저걸로 나한테 무기 좀 빌려줘. 아, 뭐해! 빨리, 빨리! 아, 빨리 좀 해봐! 고맙다. 이 은혜는 꼭 갚을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